지난달 30일 영동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6%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70kg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소주 두 잔이나 양주 두 잔 또는 맥주 두 잔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음주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0.03%로 낮출 예정이어서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음주운전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기사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는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네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에는 시동 잠금 장치도 부착할 계획인데요. 운전하기 전 음주 측정 장치의 음주 상태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시행돼 음주 사고나 재범률이 많이 줄었다네요. 그동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게 금지돼 있긴 했지만 단속이나 처벌 등의 규정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미 상반기부터 적용됐다는 이야기도 돌았지만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오는 9월쯤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 산행 금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에 들어갔는데요. 등산하면서 정상주, 하산주라고 부르며 술을 먹고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음주 등산을 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5만 원, 두 차례 이상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이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